혹시 세상 살아보시면서 제일 짜릿했던 적 있으세요? 사람마다 다 짜릿했을 때가 있을 텐데 세상에서 한 가지만 짜릿한 거 꼽아보라 그러면 뭐를 꼽아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2002년에 월드컵 그때 한 골 넣었을 때 우리가 넣지는 않았지만 한국 광화문도 들썩들썩했고 그때는 아시죠? 이 플러싱도 들썩들썩한 거 밤에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음식점에서 막 기뻐서 한바탕 날뛰었습니다. 진짜 짜릿한 겁니다. 어떤 것도 있어요? 저는 골프를 칠 줄 모릅니다. 홀인원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그러더라고요. 그냥 프로가 아닌 사람이 아마추어가 골프 치러 나가서 홀인원할 수 있는 확률은 뭐 전문가들이 0.0008% 이거를 그냥 계산을 해보면 한 주일에 한번 골프 치러 나가서 57년에 한번 들어갈까 말까 한 게 홀 인원이라고 해보신 분들 계시죠? 웃고 계신 분들 계시네. 우리 교인도 물어보니까 홀 인원 분들 계시더라고. 그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날아갈 것 같았더라고. 저는 그 기분을 잘 모릅니다. 언젠가 한번 해보겠죠. 그럴 때 정말 짜릿하고 감격스럽고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또 어떤 거 있으세요? 아마 잭 파 뜯었으면 이렇게 당기다가 777 아니면 앵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겨가지고 아마 기분이 날아갈 겁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그 이렇게 당기는 또 뭐라 그러죠? 거기가 사는 거 그거 하는 거에 금은 같은 말이 있습니다. 딴 날은 있지만 딴 놈은 없다고. 이게 하루는 따본 적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해가지고 딴 사람은 도박을 해서 딴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짜릿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과 여러 가지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의 그분에게 돌아가야 되는 영광을 피조물이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그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도 모르게 싹 잡아 빼먹는 것 그거같이 짜릿한 게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 일 하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 일 하면서 하나님 영광 그러는 것 같은데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저기 구석에 가서 막 섭섭해하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갉아먹는 것처럼 세상에 짜릿한 게 없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좀 조심하자고 뭐 CBS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함께 조심을 하자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례요한에 관한 겁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 자가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그에게 보냅니다. 가서 딱 하서 묻는 말이 뭡니까? 너 누구냐? Who are you? 너 누구냐? 그럴 때 이 세례요한이 단번 그 뜻이 뭔지 압니다. I am not the Christ. 너희가 질문하러 왔는 그 그리스도는 내가 아니라. 그럼 뭐냐? 엘리야? I am not.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No. 뭐예요? No.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가 하늘을 찌를 뜻이 있는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Who are you? 너 뭐냐? 그랬더니 Ego, Phone, Phone가 뭔지 알죠? 이 오디오 들어보신 분들 아니면 음성학을 해보신 분들 Phonetic 그러면 음성학입니다. 너 뭐냐? 그랬더니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예요? Phone, 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냈습니까? 제가 보니까 가장 정확한 이 사람의 소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 이 말은 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기 인기가 하늘을 쳐올라서 자기의 영광이 막 드러나야 될 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분이 영광을 받고 저분이 흥함을 받아야 된다. 세례 요한이 자기 이 사역을 거의 다 마치고 난 뒤에
자기가 이제 감옥 가기 전입니다. 사형당하기 전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막 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 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처럼 그분이 참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사역을 할 때 가장 기쁘다. 그리고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어떻게 해요? 쇠하여야 하리라. 참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참 보면은 우리도 이런 사나이를 닮아가고 싶어 하지만 참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그렇게 해서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옛날 찬송가 355장 뭐예요? 옛날 찬송가. 요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직도 옛날 찬송가 부르고 옛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이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355장? 예. 구름바다 나선이 봄 눈물 뚝뚝 어디든지 가오리라.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부르면서 3절 뭐예요? 진짜 감격하면서 부릅니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 다음 뭐예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되고, 그런데 세월이 조금만 지나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무언대 그런 게 자리를 딱 잡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속으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윈윈 합시다. 하나님도 영광 나도 영광, 멸시천대는 저 싣고 저도 이만큼 영광을 갈가먹는 그런 자리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봐야 되는 성경이 뭡니까? 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어떻게 해요? 흥하여야겠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쉽지 않아요. 외우는 데는 이거 한 2초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실천으로 옮기면서 이를 꽉 깨물고 승리하는 데는 어쩌면 평생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나도 영광을 만큼이라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생활해 보시면서 내 이름이 조금이라도 짓밟히고 누가 나를 요만큼이라도 무시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속에서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뒤에서 그걸 막 어떨 때는 표현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갈바버리고 싶고 어떨 때는 막 복수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이거 전혀 성경하고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셔야 되는 게 뭡니까? 이 모습입니다. 그는 뭐예요? 흥하여야겠고 나는 어떻게 해요? 쉬어야 하리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 우리 잘못하면 주님 잘못 숨기고 있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아마 지금부터 100년은 안 된 것 같아요. 한 90년 정도 전에 미국의 어떤 대학교의 풋볼팀이 시합을 했습니다. 저기 LA 가면은 로즈볼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요즘도 뭐 할 때는 거기서 강타나 봐요. 거기서 정미 대학에 풋볼 시합이 붙었습니다. 뭐 기사를 보면 LA 있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하고 조지아 대학하고 해서 붙었는데 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치고 받고 이렇게 하면서 공이 떨어지고 할 때 한 선수가 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귀에 막 소리가 들려갑니다. 이 사람 이름이 로이 리틀슨가 그렇더라고요. 로이 그러면서 막 관중석에서 막 떠들면서 막 환호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공 떨어진 걸 잡았으니까. 이 청년은 이 학생은 막 정신없이 달려서 갑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 팀이 가만 보니까 자기 골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팀 수비수가 막 정신없이 달려가서 얘를 막아서 공을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그럴 때 상대 팀이 꼭 자기 터치라인 앞에서 공을 주워가지고 터치를 했어요. 어쩌면 이거 미국 풋볼 역사상 가장 위험한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너 왜 공 쥐고 그렇게 뛰어갔냐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공을 쥐고 뛰는데 관중 속에서 환호를 해주는데 로이 막 그렇게 광을 질러주는데 뭐 정신을 못 차게 됐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갔어요? 거꾸로 간 거 있잖아요. 거꾸로. 관중석에서는요. 로이 로이 롱 디렉션 잘못된 거야. 스탑 로이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로이만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잠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CBS에서 종이신문도 나옵니다. 그리고 뉴스도 나옵니다.
교회 소식도 나오고 어떨 때는 설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 13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3년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앞으로 13년, 앞으로 20년, 30년 세례원 했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만 흥해야 됩니까? 누구만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여기 음악하는 사람도 좀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 없나? 다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네, 뒤에 다 계시죠? 미안해요. 음악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갉아먹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나는 이를 꽉 깨물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알잖아요. 그래서 악보 제일 위에 뭐라고 썼죠? SDG라고 썼습니다. 그게 뭐예요? Soli Dei Gloria. 이게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음악계에서 뭐라고 불러줍니까? 그분을 음악계에서는 음악에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기 자식들이 많이 와 있어요. SDG를 쓰는 그분의 자식들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붙여줬으니까 그 뒤는 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음악하는 분들도요. 어쩔 때는 만큼이라도 그 영광을 내가 떼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연주를 마쳤습니다. 밑에서 브라보! 브라보! 그러면요. 막 벌쩍벌쩍 속이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이 소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하나님 받으시고 저는 그냥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그런데 그 직분이 내가 뭐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시가 하도 좋아가지고 제가 책을 샀어요. 정채봉 씨라는 분입니다. 책은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입니다. 그게 104페이지를 보면은 책이 얇아요. 굉장히 가서 사시면 몇 푼 안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예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 네 줄이에요. 네 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다.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헌 옷걸이가 얘기합니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나요? 그랬더니 헌 옷걸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씩 입히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나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읽고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가서 당장 책을 샀습니다. 인터넷에도 돌아다닙니다. 사람을 빗대서 하는 거죠. 우리가 직분이 목사면, 장로면, 뭐면 우리는 그게 나 그거라고 생각하고 어깨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분만 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쇠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쇠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 다음에 우리 CBSN의 모든 관계되는 분들, 주님만 흥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